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 245쪽에 보시면 별표 하셔야 되겠네. 신라사, 신라통일기의 중하대 정치를 보기 쉽게 좀 정리해놨어요. 신라 시기의 시기구분은 우리 245쪽입니다. 시기구분은 이렇게 돼 있죠. 삼국사기에 의한 시기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의한 시기구분이 있는데, 삼국사기에 의한 시기구분, 요거 삼국사기는 12세기, 곧 1145년 김부시기, 인종의 명을 받들고 편찬한 관찬사서, 기전체 형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유교사관이면서 신라 중심이다. 항상 기본이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1281년에서 5년 사이에 충렬왕 때 일연이라는 승려가 만든 건데 사찬사서고 개인적으로 편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 곧 이야기 중심의 서술, 이런 형식입니다. 고조선 계승의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고구려 계승의식도 아니고 고조선 계승의식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뭐야, 민족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삼국사기가 관찬사서고 이게 먼저 쓰였으니까 요것에 의한 시기구분은 왕통에 따라서 왕의 혈통이 누구냐, 요거 가지고 김부식은 시기를 구분했어, 신라사를. 그래서 왕통이라고 해놨는데, 박혁거세부터 예컨대 진덕여왕 때까지 여기를 상대라고 해놨습니다. 상대는 성골이 왕을 계승했을 때, 성골은 뇌물갠대 주로, 왜냐하면 뇌물마리감부터 이제 독점적으로 김씨가 왕을 배출하긴 하지만, 성골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살입니다. 쏘리. 기존에는 성골은 부모 둘 다 왕족인 경우를 성골로 치자라고 하는, 그래서 성골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했다면, 언제부터 성골 개념이 등장했다고 보느냐면, 그런 입장에서는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사이, 특히 이제 선덕여왕 때 성골 개념이 등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요. 일본 애들 때문에. 일제시기의 일인 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구나 다 남성이 왕이 되는데 그 중에 타당한 혈통 중에서 남성이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성이라도 왕이 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선덕여왕이 최초로 이제 여자 중에서는 왕이 됐기 때문에 이때 성골 개념이 등장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는 뭡니까? 그 이전도 그러면 상대로 집어넣는 것은 애매하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컨대 또 다른 이제 학설은 뭐냐, 그러면 삼국사기에 의한 성골이 이거대로라고 이렇게 진덕여왕까지라고 한다면, 진골은 부모 둘 중에 한쪽만 왕족인 경우를 진골로 친다고 할 때 삼국사기를 이렇게 구분하면, 그러면 희한하다, 태종 무열왕부터 진골로 잡는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왜? 태종 무열왕은 어차피 성골인데 문무왕부터 사실은 진골로 봐야 한다. 그런 입장이면. 왜냐하면 태종 무열왕은 김춘추죠.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가야 왕족의 후손인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까지고 김춘추까지는 성골이어야 하고 왕통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김춘추의 아들인 문무왕부터 사실은 가야 왕족하고 섞였으니까, 하기 때문에 한쪽만 신라 정통 왕족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문무왕부터 진골로 봐야 하는데, 그럼 왜 태종 무열왕부터 진골로 잡느냐. 그러니까 다 하나씩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왕족인 경우, 이걸 이제 어쨌든 왕이 된 집안은 전체가 이제 당시에 성골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군, 요건 이제 진골 아니냐, 이제 이렇게 잡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덕여왕과 무열왕 사이를 끊어서 상대와 중대 결절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를 중대라고 잡아놨죠. 여기는 진골인데 무열계 진골, 그러니까 무열계 자손이 계속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차원에서 무열계 진골이고, 그 다음에 해공왕하고 선덕왕 사이가 결절점이죠. 일단 선덕왕은 선덕여왕이 아니고 김양상이라는 뇌물계 10대 자손입니다. 그 뇌물계 10대 자손이 다시 혈통을 왕통을 이었다는 얘기는, 중간에 허벌나게 싸웠고, 그거 아닌 게 아니라 해공왕 때는 대공의 난을 비롯해가지고 96명의 각간 귀족들이 서로 전쟁하고 할 정도로, 근데 해공왕은 통제나 제어도 하지 못하고 문거로 잡고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던 시기가 바로 해공왕 때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바로 피살되는 것도 해공왕입니다. 하기 때문에 왕통이 이제 바뀌었고, 선덕왕을 도와서 김양상을 도와가지고 왕을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자기도 왕이 되는 것이 뇌물계 12대손인 김경신인데 그 사람이 원성왕이 돼요. 그러니까 선덕왕 다음에가 부자지간은 아닙니다. 같은 뇌물계라는 거죠. 그래서 선덕왕 다음인 원성왕부터 계속 이제 원성왕계가 뇌물계 원성왕계가 왕통을 잇는 것을 하대 선덕왕부터 이렇게 잡는다. 자 어쨌든 원성왕부터 원성왕 직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물론 하대라고 하더라도 모두 김씨는 아닙니다. 대부분 김씨지만 56대 경순왕은 김씨지만 53, 4, 5대 예컨대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이 사람은 다 박씨야 또. 그래서 이렇게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잡는구나. 곧 성골 뇌물계, 뇌물계 성골, 그다음에 무혈계 진골, 그다음에 뇌물계 진골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의 혈통 가지고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 삼국유사에 의하면 왕호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시기 구분을 상고, 중고, 하고로. 근데 상고는 지증왕까지. 왜냐면 지증왕은 중국식으로 왕이라고 바꾸기 직전에 마립간 단계에서 왕이 됐고 그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중국식으로 한화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증왕까지. 그러니까 고유식 왕으로 썼던 거서간, 사사홍, 이사금, 마립간까지 지증왕까지를 상고라고 했고 거서간은 빛나는 사람, 군장 이런 뜻이라고 했고 태양. 그다음에 차차홍 무당 제사장 이런 의미. 그러면 왕이 무당을 한 거냐? 그게 아니고 무당의 신령스러움 이것을 왕호로 썼다는 개념이겠죠. 이사금 요거 나라이지 박석김세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됐고 이사금 단계에서 그랬다는 거 하고 또 하나 김씨가 최초로 왕이 된 것은 이사금 단계다. 미추이사금 13대 그 다음에 마립간 4세기 뇌물마립간 17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씨가 최초가 아니라 김씨가 독점적으로 계속 왕을 배출하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왕이라고 최초로 한 사람은 이제 지증왕이 되는데 고유식 왕호 이거 상고라고 했고 버풍왕부터 진덕의 왕까지는 불교식 왕호를 사용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런은 이렇게 시기 구분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삼국사기처럼 진덕의 왕 이후인 무열왕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중국식 시호를 썼던 때 그러니까 무열왕이라든가 해공왕이라든가 성덕왕 뭐 신문왕 이런 말들은 다 시호입니다. 종묘에 고해 바친 어떤 시호 죽은 뒤에 업적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왕호 가지고 이렇게 썼던 구분한 것은 이련의 삼국유사인데 그러면 어디를 좀 박스하냐면 삼국유사에서 시기 구분한 상고 중고를 박스하세요. 여기 박스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삼국사기의 뒷부분인 중대와 하대를 박스를 각각 하시면 네 개 박스가 나오죠. 그래서 상고 중고 중대 하대 여기를 가나다라 이렇게 해놓고 가나다라 시기에 해당되는 시대 상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회적인 특징은 이렇게 봅니다. 박혁거세부터 흐레이사금까지는 뭐 국가 기틀을 좀 마련하던 때가 아니냐. 물론 건국은 이제 박혁거세부터 건국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뇌물마립간부터 지증왕까지는 중앙집권국가 성립 성장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는 중앙집권국가가 좀 발전하던 때다 이렇게 해봐. 왜냐면 여기에 진흥왕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무열왕부터 해고왕까지 중대 가장 왕권이 전제화되던 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컨대 뭐 문무왕도 있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신문왕 성덕왕 더군다나 귀족의 경제 기반을 제어했다는 것이 신문왕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 들어가고 그런데 신라 하대가 되는 시기에 선덕왕부터 정강왕까지는 왕위 쟁탈전이 심할 뿐더러 오히려 51대 진성여왕 마지막 여왕이죠. 그 다음에 경순왕까지는 이제는 신라는 경주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갈기갈기 지방 호족 세력에 의해서 찢기던 때 그래서 지방 호족 세력이 성장하던 시기 그러니까 후삼국이 정립되는 시기가 요 시기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는 삼국사기를 특징을 받고 삼국유사에 의한 상고 중고 하고 그러나 공통적 결정점은 뭐예요? 진덕여왕과 무열왕 사이는 공통적으로 다 시기 구분의 기점으로 잡았다는 점 요건 좀 포인트가 되겠네. 그럼 이제 중대와 하대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박스 245쪽에 별표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대는 시기 구분은 우리가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인데 무열계 진골 정치적으로 전제왕권이 강화됐다. 신문왕입니다. 김흠돌 왕의 장인 김흠돌의 난을 평정을 하고
이걸 시범 케이스 삼아서 대대적으로 귀족을 숙성하거든. 신문왕이다. 또 신문왕 때 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 이건 피리 적자입니다. 만파, 엄청난 파도를 그칠식 먹으면 피리적. 그래서 이제 그치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화돼 있고 물결이 평온해지고 잔잔해졌다고 하는 이런 고사가 깃들여져 있는 그런 피리, 신문왕 때 왕권 강화로 되더라. 그다음에 집사부 자체는 진덕여왕 때 만들어졌지만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권한이 강화됐다. 이런 말하면 아, 집사부는 두 가지 요소로 보는데 하나는 행정부 성격이냐 아니면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냐. 그렇든 간에 뭐든 간에 이것이 강화됐다는 건 왕권과 밀접해요. 신문왕 때. 그럼 당연히 귀족 세력의 회의였던 화백회의라든가 그 의장의 명칭인 상대 등은 약해졌겠죠. 육두품의 정적 진출이 활발하다는 것도 중대 특징이다. 그래서 시랑 동그라미. 시랑은 차관급이에요. 집사부 차관급에는 진출할 수 있다. 장관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골품제도 설명할 때.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 집사부를 중심으로 14개 관청을 정비, 최종적으로 신문왕 때인데 14개 관청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뭐라 그랬습니까? 법흥왕 때 병부라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미리 지방제도를 완비해서 구주 오소경체제로 완비하더라. 오, 전국을 구주로 통일됐으니까 확대됐죠. 통일 전에는 오주였는데 구주로 확대하고 오소경이라는 특별행정구역을 두더라. 이 오소경은 통일 전에 삼소경이었는데 예컨대 맨 처음에 세워진 것이 이제 지증왕 때 아시촌소경, 진우왕 때 구건소경,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하슬라소경, 강릉 이렇게 했는데 중원경이 되는 것이 구건소경이고 충주는 계속 이어지고 나머지 서원경, 또 북원경, 금관경, 남원경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소경의 의미를 또 물어본다. 오소경은 지금의 광역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경주 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신라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한다. 치우쳐 있는 성격을 보완하고 정복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지방문화의 거점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군사제도.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지방군은 십정으로 이렇게 편제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구서당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구서당. 이 구서당은 9개 중앙부대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여기에는 신라인은 당연하고 플러스 고구려인 플러스 백제 유민 플러스 말갈족까지도 다 편제해가지고 옷 카라 있죠? 옷 깃색깔 가지고 부대를 구분하더라 말이지. 그래서 구서당이 되는데 9개 부대.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 민족융합정책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민족융합정책이다. 혹은 다른 말로 바꿔도 되겠죠. 삼국민 통합정책 이렇게 잡으시는데 자, 이건 중앙군이고요. 중앙군. 그럼 지방군도 있겠지, 그치? 지방군. 전국을 구주로 나눴기 때문에 각 주마다 한 개 정씩 배치하는데 한 주는 국경 근처이기 때문에 두 정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10정이 돼요. 10정. 발해는 중앙군이 10위라고 있는데 신라는 10정은 지방군이더라. 10정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일정 단 한 주는 대동강을 아래 한 주는 두 정을 배치한다. 혹은 한 주는 한 정을 추가한다. 뭐 이래도 되겠죠. 그죠? 또는 각 주마다 한 정을 배치하고 그러면 8주에 한 정씩 한 주는 두 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살짝 바꿔도 되겠죠. 그죠? 어떻게 내든 간에 10정인데 한 주만 두 정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중앙군과 지방군 이렇게 구분을 딱 해주시고 자 그리고 상수리 제도 이건 문무왕 때 상수리는 문무왕 때 지방 세력을 상수시켜서 위로 올라올 상자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수도인 경주에 머물게 하면서 관직을 줬다. 그런 관리를 상수리로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리 제도 문무왕 때 때리시고 이 상수리 제도가
고려 시기에 뭘로 이어지느냐? 기인 제도로 이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기인 제도. 요거는 이제 10세기 태조 때 지방 후족의 자제를 곧 아들을 개경에 와서 머물게 하는 제도. 기인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기인 제도거든요. 아, 상수리 제도가 기인 제도로 이어졌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경제면에서 신문왕 때 아까 했다. 그지? 관료전 지급, 신문왕 7년 687년에 하급 관리를 대상으로 생산물만 나눠준 거. 그 다음에 귀족들에게는 계속 노급이 주었던 지급됐었는데, 바로, 신문왕 9년인 689년도에, 곧 관료전 지급한 뒤인 2년 뒤에는 귀족들까지도 통제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 아, 노급을 폐지했다. 곧 충년사조. 노동력은 생산, 뺏어가지 못하고 하고, 못하게 하고, 생산물만 빵! 지급해준 거. 충년사조. 이게 나중에 어느 왕 때인지 모르지만 뒤에 월봉제로 바뀌었다고 사료에 나오고, 다시 노급이 부활된 것은 중대 끝에인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더라. 그런 얘기했네요. 여기 나오죠. 또는 백성에게 따로 지급한 거 우리가 정전지급. 성덕대왕 때려야 돼. 응? 성덕왕 별표야죠. 왕권 강화. 반면에 노급 부활은 이때부터 귀족 세력이 다시 득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문화적으로 불교. 중대는 교종이 유행합니다. 교종. 오교라고 해서 다섯 개 경전을 강조한 종파. 이게 오교의 성립이야. 물론 선종도 7세기에 선덕여왕 무렵 때 들어왔다고 보여지는데, 선종은 중대는 완전히 교종 승려들에 의해서 종파에 의해서 그냥 사입이라고 몰렸어. 그래서 완전히 뭐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다가 신라 하대에 꾸역꾸역꾸역꾸역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선종이. 그래서 선종은 신라 하대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신라 중대의 유명한 고승 중에서는 진골 출신이었던 의상대사. 어휴, 별표야지. 화엄사상. 예? 자, 이 불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신라 중대에 따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뒷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불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교 종파를 한번 보면, 종파. 불교 종파 중에서는 교종이라는 게 있고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종, 선종. 근데 교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 불교예요. 이론 불교. 이론 불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선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천 불교. 그러면 교종은 이론 불교이기 때문에 뭘 강조하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강조해. 그 부처님의 말씀은 교리인 거죠. 교리. 교리로 정리가 돼 있고, 교리는 요거는 문자 체계로 형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자지 뭐, 이 당시에. 그래 놓고 이게 담겨 있는 걸 경전이라고 한다. 소위 경전이라고 해서 경전에 의지하는 바가 큰 것이 교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경전은 누가 하느냐? 이런 문자 체계를 다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귀족이거든. 귀족. 귀족적입니다. 귀족은 항상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얘들은 돈 많죠. 하기 때문에 조형예술이 발달합니다. 조형예술. 겁나 발전시켜. 발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사원이라든가 거대한 불탑이라든가, 부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불탑이거든. 불상이라든가 또는 석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하게 되는 것들, 외형적인 조형물, 이게 조형 예술이야. 그런데 신라 통일기에 불탑은 모두 몇 층 석탑으로 좀 웬만해서는 시험과 관련해서 때려라, 3층으로 때려라. 3층이 유행한다는 거. 물론 반드시 3층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불국사 3층 석탑, 가문사지 3층 석탑,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신라 하대에 해당되는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그냥 3층 때려. 왜? 3은 1이라고 하는 자연계의 양의 첫째 수와 2라고 하는 자연계의 음의 첫째 수. 여기 음양의 합이 3이에요. 그래서 조화를 상징한다. 조함이야. 음양으로 치면.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이 언제 유행하느냐. 중대에 유행하게 된다는 거죠. 중대. 그래서 오교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오교. 그럼 교종 다섯 개 종파를 얘기하는데, 이 오교라고 할 때는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컨대 화엄종.
그 다음에 법성종, 계율종, 법성종, 법상종, 열반종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화엄종단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의상대사야. 화엄종단 의상. 의상대사가 거점을 한 절이 어디냐? 의상대사가 거점을 한 절은 영주, 경상북도 영주, 경북이라고 치자. 그치? 경북, 영주, 여러분이 가봤을 수도 있는 부석사. 여기가 거점이에요. 법성종, 원효. 근데 원효는 교종에서 출발했지만 교종에만 얽매인 사람은 아니다. 그치? 여러 종파를 융합시켰기 때문에. 경상북도 경주. 분황사를 거점으로 해가지고요, 분황사의 주지였었어요. 계율종, 짜장법사야, 짜장. 짜장법사는 경남, 양산, 통도사를 거점으로 합니다. 통도사, 여길 거점으로 했었어. 그런데, 법상종, 진표. 진표는 어디를 거점으로 했냐면은 전라북도, 전북, 김제, 금산사 여기를 거점으로 했고, 열반종 하면 보덕인데, 고구려에서 내려온 보덕, 전라북도, 전주, 경복사라는 절을 거점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화엄종, 법성종, 계율종 곧 경상도에 다 위치가 있죠. 주요한 사찰이. 그럼 요거는 요거는 신라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종파구나. 그지? 반면에 요 법상종하고 열반종은 위치가 전라도거든요. 전라도는 후백제 지역이지. 백제 지역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박제는 망했지만 그 유민들 백제계 백제계 유민에게 많이 영향을 미친 종파는 법상종하고 열반종이구나. 이렇게 알아둬. 그러니까 요 법상종에 대해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연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제계 유민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이. 이건 신라계 주민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반면에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신천불교라고 그랬죠. 이 선종은 개창한 사람이 보리 달마예요. 달마. 눈탱이 큰 사람이지. 근데 그 달마의 1, 2, 3, 4, 5, 6 6대 제자가 누구냐? 중국의 해능선사야. 그걸 육조라고 얘기해. 이게 해능선사. 해능. 당나라에. 근데 그 해능선사 밑에서 공부했던 신라인들이 겁나게 많아요. 신라인. 신라 승려들. 되게 많은데 그 신라승 중에 법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랑 요 사람이 이제 전래시켜 준다는 얘기지. 이제 7세기 선덕여왕 때. 그래서 선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종은 좀 매력적이긴 해요.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진정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해. 부처님의 마음. 그럼 부처님의 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종은 이런 경전 글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부처가 석가모니가 직접 경전을 썼느냐? 아니지 않느냐? 또는 썼다 하더라도 재행무상하거늘 그게 변하고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겠느냐?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불심종이라 그래. 부처의 마음을 강조하는 종파다. 불심종.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선종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얘기합니다. 염화시중의 미소다. 스마일. 뭐냐면은 염화시중은 가섭보살인데 가섭보살 부처도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 열두 제자 중에 막내예요. 근데 어느 날 부처가
설법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자들 앞에서 이런 꽃만 들었어. 자, 응? 딱 들었는데 다들 제자들이 저 뭐요? 꽃이요? 왜요? 뭐요? 왜 든겨? 왜 든겨? 왜 든겨? 막 이러고 있는데 맨 뒤에 있는 가섭보살만 딱 뜨니까 거의 앉아서 부처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웃었어. 그래서 저놈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뜻을 이해하는구나 해가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는 경지 이걸 염화시중의 스마일 미소라고 그렇게 불러. 선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섭보살의 미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심심상인 이심전심 이런 개념인지.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것을 진정한 가르침으로 찾는 것.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문자책에 의지하지 말라. 분립문자를 강조합니다. 분립문자 허접한 그런 글자에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거야? 직지인심이다. 곧장 가리킬 지자야.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가지고 마음을 깨닫게 해야 된다. 여긴 직지인심. 견성모도라 이런 말. 응? 견성. 내 안에 부처가 있음을 알고 보고 오 깨우치로자. 도를 깨우치라. 그러니까 딴 데서 찾지 말란 얘기죠. 마음 공부는 내 공부지.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어디 다른 데 가서 막 부처 찾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견성호도 불즉시심이라. 어우. 어? 그러니까 불즉 부처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마음에 있느니라. 그지? 이게 불심종이라고 했잖아. 아, 불심종. 마음 깨닫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논리가 분립문자 내세운 뭐다? 선족이다. 직지라고 하는 표현 나온다. 그지? 직지. 그럼 직지심세요절 교종유물이에요? 선종유물이에요? 고려말 1377년 우왕 때 선종유물이다. 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이해해야지. 그지? 이해하고 자주 보고. 이해하고 자주 보고. 까먹기 전에 또 보고. 응? 자,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불교 종파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혹은 문화재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뭐야? 선종 때려야 되는 거야. 그지? 선종. 자, 근데 이 해능선사 밑에서 공부하던 신라 승려들이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 많았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머리 애들은 좋으니까 해능선사가 한탄을 했거든. 아, 이제는 선풍은 동국신라로 가겠구나 라고 한탄할 정도로 신라 승려들이 이렇게 좀 뛰어났는데, 자, 그런데 이 선종이 중대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근데 선종은 그래서 성격이 어떠냐면은 경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색적입니다. 사색적이고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어디에도 공유하면 안 된다고 봐.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파격적이야. 그러면서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냐면 스승이, 곧 득도한 스승이 제자한테 선문 선답으로 그걸 이제 과제를 내주는 거야. 넌 이걸 깨달아라. 뭘 말입니까? 입 먹고. What? 입 먹고 이걸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깨닫기 위해서 평생을 들어. 또는 파격적으로. 스님 부처가 어디 계십니까? 네 똥에 있느니라. 그리고 지나가. What? 부처와 똥과의 상관관계를 깨달아야 돼. 에?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야. 득도하는 거야. 근데 부처가 왜 똥이지? 이거 10년을 연구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점호 점수하는 애들이지. 걔네들. 자, 어쨌든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제지간을 통해서 그 가르침 선맥이 계승된단 말이죠. 가르침이 계승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참선을 강조합니다. 면벽참선. 참선 수행. 그래서 이거 실천 불교라 그래. 수행을 강조하는데 그 참선 수행을 두 글자로 선정이라 그래. 선정. 선정.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아, 부처가 오셨나? 앉아가지고 평생 눕지도 않고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 여기만 눈으로 요거 딱 쳐다봐. 벽에 점 찍고 그래놓고 삼라만상의 우주의 원리와 진리를 다 파악하는 거야. 다 깨닫는 거지.
들어갈 땐 또 이렇게 얘기해. 방에 들어갈 때 7살짜리 동자생한테 이놈아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갈 테니 밖에서 문을 잠그고 70년간 열어보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해. 오? 70년간이요? 저 그전에 죽으면요? 허허, 별 걱정을 다 한다 이놈 새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럼 스님 그럼 저 밥은 어떻게 해요? 밥은 하루에 솔잎 세 입씩만 넣거라 이렇게 시켜. 그래 놓고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거의 부처 돌멩이처럼 앉아가지고 탁 응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70년 만에 나와. 딱 나왔는데 어휴 동자승이 더 늙어 있어. 이 사람은 거꾸로 들어갔어. 더 젊어 있어. 10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한마디 진리의 말씀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파하느냐 이런 말 한다고 쳐. 아 뭐라고 하실까 막 이랬는데 잘 듣거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라. 왓? 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야 요 말하고 다시 들어가. 이런 씨 뭐 이렇게 막 나오겠지. 씨피 야 이 말 하려고 70년간 눕지도 않고 안 자고 저짓거리 하냐? 나는 밥 먹고 다 하겠다. 그러면서 저만 하겠다 라고 하겠지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를 올라갔다 온 사람의 느낌과 올라가지 않고 꼭대기가 여기라고 아는 사람은 느낌이 다르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준 거지.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한 얘기인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요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그 고승들은 선문 선답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의 숭산 큰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숭산 큰 스님. 네? 이게 한국의 달라이라마다라고 하는 그 숭산 큰 스님이 하버드대에 초청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세계적인 석학에들이 막 다 앉아있죠.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아, 어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 주실까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뭐 숭산 큰 스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개 좀 딱 가서 그래요. 학생한테 How are you? 이렇게 반갑습니다 얘기하고 그래놓고 막 앞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그랬죠.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뭐 얘기는 하죠. 뭐 My name Tom?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놓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Who are you? 라고 물었는데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라고 했더니 What? 애들이 벙친 거야. 어? 하지 마. 아니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어딨어? 너는 누구냐? 라고 했는데 좀 전에 이름은 얘기했고 너는 누구냐? 라고 훅 쑤신 거지. 실존을. 응? 야 여기 뭐 칸트 뭐 사르트르 뭐 전부 다 철학을 다 한다고 하는 애들 다 앉아있는데 너는 누구냐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해요.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누구였지? 그 실존을 건드리는 거야. 그래놓고 딴 걸 공부하는 거지. 다 남을 공부해. 나를 공부하면 되는데, 그지? 내가 남이고 남이 난데, 나를 공부하면 살아있는 난데, 주체.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공부하고 있어. 그 허접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제 당황스럽지. 그러니까 또 스님이 뭐라고? 넌 어디서 왔느냐?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씨 어디서 왔다고 해야 되나? 마이애미? 뭐 이런 막 그냥 야 그럼 천하잖아. 마이애미 주소로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애들 느낌상 그지? 예, 자기네가 느끼기에도 어디서 왔느냐? 와 그 존재의 근원의 시작을 물어보는 거지.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의 존재의 출발은 어디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지? 세 번째 질문에 애들 뻑간 거야. 거기서 막 간 거지. 아, 난 정말 병신이었구나. 아, 이렇게. 그런데 스님이 또 그래. 에? 시계를 풀어가지고 What is this? 이게 뭐냐? 아, 그랬더니 아씨 또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니까 분위기 쏴 했잖아 그냥. 이것은 시계다 라고 얘기했어요. 골 때리지 그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웃음이 터지고 막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왔다 갔다 하는 에? 그런 경지. 이게 이제 아주 파격적인 언어가 선종의 논리예요. 선종 참선 수행을 강조하고 자유분방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맞을 수 있느냐면 아 체제가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변동적일 때 유행하는 게 선종이더라.
그래서 언제 유행하냐? 신라 하대에 유행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신라 하대에. 그래서 신라 하대에 아홉 개 산을 중심으로 퍼지더라. 그래서 구산 선문. 그러니까 선종은 종파가 아홉 개가 아닙니다. 아홉 개 유명한 명산 사찰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구산 선문 혹은 선종 구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구산 선문을 형성하고 사제지간의 선맥이 계승되기 때문에 스승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하겠죠. 딱 태워. 그러면 거기에서 옥과 예컨대 사리가 나온다고. 사리. 그 사리를 봉안하는 작은 석조 조형물을 승탑이라고 그래요. 승탑. 다른 말로 뭐 부도라고도 하지. 그지? 부도. 요것이 유행하더라는 거지. 선종 관련 문화재로. 그런데 형태는 주로 어떤 형태냐? 팔각 원당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라 통일계는 신라 하대 원당형. 받침당자야. 받침이 팔각형. 몸통도 탑신이 팔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뭐냐? 이게 선종 관련 문화재고 팔각 원당형이라는 것도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고려시기에도 선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라시기 것과 고려시기의 승탑을 구분하는 것까지가 하이 레벨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전 염거 화상 승탑 신라 하대 거라면 전 염거 화상 것이라고 전하는 승탑 두 번째 쌍봉사 전라도 화순에 있어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철감선사 승탑 그 다음에 저기 전라도 구례에 있는 대안사 곡성에 적인선사 승탑 적인선사 승탑 그 다음에 저기 강원도 양양 가보면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 설악산 쪽에 진전사지 절터라는 거야 승탑 요것이 이제 신라 하대 것이라는 걸 이렇게 딱 알아두셔야 돼. 알았죠? 뭐 사진 자료로 나오든 이걸로 나오든 고려 시기는 따로 해드릴 테니까 이건 신라 하대 것이다. 그런데 이 해능선사가 수행하던 수행처가 어디냐면 산이 조계산이에요. 중국의 조계산. 그래서 조계해능이라고 부르는데 조계해능선사의 선맥을 따르는 종파다 그래가지고 고려 초기에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고려 전기에. 그 조계종이 더 강화돼가지고 확립된 게 바로 무신집권기의 진율인 거지. 진율이 조계종을 창시한 게 아니에요. 조계종이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한 것은 고려 전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무신집권기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종은 선종 계열일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차원이다. 알았지? 그래서 불교사가 이런 의미구나. 선종은 굉장히 이런 파격적이고 이런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종파와 관련된 문화재보 승탑 플러스 승탑과 더불어 영정도 가능합니다. 영정도 원래는 자기 스승을 기념하기 위한 그림 얼굴 모습이라든가 이게 영정인데 원래는 지금 뭐 사당에다가도 많이 하지만 여기 원래는 선종은 자기 스승을 그리는 이런 풍습이 영정을 봉안하는 게 원래 선종의 시작이에요. 전통이 나중에 이제 조선 말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이어지고 또 오늘 얼마나 사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지만 원래는 선종 영향이다. 성리학의 영향이 아니고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중대는 교종 또 하대는 선종이 유행한다는 거 하고 의상대사 화엄사상 이건 일단 체크하세요. 그 다음 원효 아까 있죠? 정토종 그 중에서도 미륵신앙하고 아미타신앙 중에 아미타신앙을 강조했다. 이게 원효.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다. 화쟁사상 여러 종파를 융합시키는 조화사상의 시발점으로 잡았죠. 오케이 신문화쟁론에서 또한 신문왕 때는 국학을 설치했다는 것도 그래서 국학은 국립대학인데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 도입했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거는 확립이라고 할 때는 고려 시기에 광종의 과거 제도나 성종 때 정치 이념으로 채택했을 때 그때 확립이라고 해야 돼. 10세기에. 그럼 오른쪽에 가면 신라 하대의 특징 정치적으로 신라 하대는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아침 먹고 뒤지고 점심 먹고 뒤지고 저녁 먹고 뒤지고 막 이럴 때다. 특히 왕위 쟁탈전이 심해서 김헌창 김범문의 난, 요거는 자 주치면 부자지간인데 요거는 9세기 헌덕왕 때입니다. 헌덕왕 때 진골귀족이 다시 또 세지겠죠. 특징이 화백의 기능이 또 강해지겠지. 상대 등 강화되겠지. 지방 호족이 대두하더라. 나중에 하대 네 가지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일단 흐름을 보세요. 지방 호족, 그 다음에 농민 반란도 빈발하더라. 왜 그러겠어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토지 제도와 수취 제도가 다 작살났기 때문에 10분의 8, 9를 걷어가더라. 그러니까 반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겠지. 원종, 애노, 적고족 이런 몇 세기? 9세기 말 어느 왕 때? 진성여왕 때. 그 다음에 노급은 중대 끝에 격인 해공왕 직전인 경덕왕 때 다시 부활됐었는데 신라 하대는 노급이 계속 확대돼서 토지 조세제도 다 물러나더라. 사원 면세전 증가하고 국가재정은 악화되겠죠. 불교는 또 선종이 유행한다는 거 체크. 선종 아홉 개 산을 중심으로 퍼져서 구산 선문을 이루고 선종 관련 문화제도 있고 물론 독서 삼품가도 설치하긴 하는데 실패합니다. 독서 삼품가는 원성왕 때래죠. 원성왕 하대 시작인 선덕왕 다음인 김경신 얘가 이제 원성왕이 되는데 내물계 12대손 학문의 성적에 따라서 능력별 상중하 품으로 나누고 특별채용인 특품은 따로 있습니다. 오경 3사 제자 백가의 다능한 애를 특품 특별채용 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상중하 품으로 나눠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독서 3품과라고 하는데 왕권 강화가 목적이긴 한데 안 되더라. 왜? 하대니까. 하대는 백약이 무효죠. 선종이 유행한다. 그래서 선종이 지방 세력인 호족과 결탁이 돼요. 부도가 유행한다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봐 냅도유라는 개념이 강하니까 불림문자 문자 세우지 마라 하니까 뭐가 조형예술 같은 거 만들어 안 만들어 잘 안 만든다. 마음을 깨닫는데 야 탑 안에 네 마음이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네 마음에 탑이 있어야지. 그래서 조형예술은 일부러 안 만들기 때문에 쇠퇴하는 거예요. 그냥 조형예술 맞고 외형적인 거 많이 만드는 건 신라 중대가 많다 그지. 풍수지리설 별표 도선에 의해서 널리 퍼뜨려진다는 것이지 도선이 중국에 간 건 아니에요. 도선의 스승이었던 해철 구산 산문 중에 독리 산문을 오픈했던 해철 스님이 중국에 가서 풍수를 더 많이 배워와서 그런 다음에 제자인 도선에게 가르친 거지. 도선에 의해서 책이 또 많이 쓰여지고 그게 퍼진 거지 도선이 중국에 유학 갔다 왔다 그런 욕은 없습니다. 도선은 잘못된 책 잘못된 강의도 많아. 그래서 신라 하대는 반드시 네 가지를 알아야 돼. 지방 호족, 육두품 결탁, 그다음 불교 선종, 풍수 지리설 다 사회 세력 두 개하고 사상계 흐름 두 개 이렇게 해서 다 결탁이 됩니다.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새로운 세력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세력과 결탁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있어. 신라 하대라면은 그 새로운 세력이 바로 지방 호족하고 육두품이고 새로운 사상은 불교 선종과 풍수 지리설입니다. 고려 말도 있겠죠. 고려 말의 새로운 세력은 누구예요? 신흥사대부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상은 뭐야? 유교 성리학이야. 조선 말기도 있겠지요. 조선 말기의 새로운 사회 세력은 누굽니까? 위에서 뭐 분당 정치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지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건 뭐야? 민중이야. 그치? 민중. 그 조선 말기 민중과 결탁된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뭐야? 동학이더라. 그치? 동학. 그래서 결탁돼가지고 전개했던 근대사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최고의 의의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다. 예? 갑오농민전쟁. 자 이렇게 여기서도 그래서 풍수지리설이 퍼지면 신라정부는 약발 다 했다는 얘기가 퍼지고 송악길지설이 퍼지니까 송악은 개성이죠. 개성을 거점으로 왔던 왕권의 위상은 높아져서 또는 풍수상 명당은 개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지방의 혈천은 여러 곳이 있으니까 견원이나 궁예나 뭐 이런 애들도 위상이 강화되는데 풍수설이 쓰였다는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국토의 중심지 재편 이론적 기반이 됐다는 얘기죠. 수도 옮기고 또 나라 바꾸는데 호족과 연결되고 또 육두품은 상대 중대 하자 모두 도당 요약하는 건 동일한데 이제 객임성이 풍부해진다는 얘기죠. 이건 뒤에서 또 할 테니까 지금 245쪽 정리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 뿐이에요. 뒤에 가면 알았지? 굉장히 중요해. 신라사 시기 구분하고 신라 중대하고 하대하고 비교한 거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246쪽에 이제 흐름 봤던 것 중에서 왕들별로 세부적인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요거 하면서 이제 중대하고 발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